날인 온통 절름 바리와는 못든 장립가 엽은 벙어리와 딱한 귀벙어리만이 숨가삐 어디로 병든 자신의 몸뚱아리를 재촉하지 그저 추구를 닫은 채 적당한 서로의 결함 격한 현재선 밖으로 살짝 비껴난 그것들 덕분에 조금은 다행일 거란 안도감만을 얻고 각자 늘 갈 길로 뒤돌아 항상 생존의 방법을 확인해 그 순간에 어떤 누구든 적이 돼 기미기성과 감각 모두가 마비 된 단지 도구로 전락한 몸일 뿐인데 욕망만 가득해 원인을 찾지 못하는 표면적 감각에만 쫓기는 무거운 하루 그마저도 뭉그러진 얼굴로 하나 둘 나락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 같은 길을 뒤쫓는 술래 그 열차에 바퀴를 과연 누가 멈출래 고독의 굴레 따라 떠도는 술래 지난 세기를 거쳐 일궈놓은 사상의 진보는 인간 해방에 참된 밑거름 자연스레 모두 그렇게 다 믿고는 이상을 향해 보다 더 빨라진 걸음 그 역전의 결과 눈에 띄는 성과 모두가 행복을 입혔는 의식의 성장 누구는 이룩해야 한다고 하듯이 또 혹자는 이미 이루어졌던 듯이 허나 오늘은 벌벌 떠는 지졸한 시계 공피판 위험은 피하고 모험을 멸시하고 시선을 의식하며 점차나 약하게 굳어진 사고 더욱 피곤하고 꿈쩍해지는 삶 일상 한속 지친 식은 땀 훗날 이곳을 떠날게 태운 떠리에 무얼 찾 반갑습니다. 모두입니다. 아 피곤 아니야 피곤하지 않아. 오늘 저녁 조개님 한오버님 고맙습니다. 아이씨 부스 들어오다가 할퀴었어 종아리. 그래갖고 아 따끔한 거야. 그래서 아, 방송 켜야지 했는데 간지러운 거야. 보니까 피가 나는 거야. 할 타줘. 죄송합니다. 졸려서. 사생팬님 고맙습니다. 짜가지 마 더러우니까 혓바닥에 백대 찢어볼라니까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나름 충분히 잤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정신은 괜찮은 것 같은데 눈이 막 침침한 거 늙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임마 아닙니다.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려가서 하식스랑 조르지아 조르지아 커피 사서 먹었는데 졸려. 어떻게 조르지아 커피로 먹어도 졸리지? 이건 말이 안 돼. 조르지아 카페라떼 고카페인 함유. 거짓말하네. 거짓말하고 있어 이거. 그래서 많이 피곤한 거 봐. 혓바닥도 갑자기 아프더라고. 피곤하면 혀가 아프잖아요. 막 아픈 건데 건들면 짜증나는 거. 아 나 이거 정말 싫어하네 혓바늘. 아무튼 뭐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하식스 한 캔 먹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아졌는데 하식스도 안 통해. 아이 개 같은 거. 자 아무튼 예 또 자다가 있나니까 자다가 딱 전화 오는 거야. 밖으로 있났어. 여보세요 하니까 네 아,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인데요. 어, 예. 땡땡땡땡 맞죠? 예. 저기 어제 오늘 새벽에 입금해 주신 관리비 말인데요. 예. 원래 관리비가 어제까지 내야 됐어. 안 내면 오늘 전기가 끊기는 거야. 오늘 수도 끊겨, 전기 끊겨. 다 끊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부랴부랴 냈어. 근데 대충 냈어. 예를 들어 막 관리비가 만약에 몇만원이야 예를 들어 5만원이야 근데 나는 얼마든지 몰라갖고 그냥 2만원 냈어. 예를 들어 내니까 어 이거 돈을
이 관리비에 맞지 않게 되셨어요 하는 거야. 아, 얘가 제가 어제 연락을 드렸는데 끝나셨다고 해갖고 저 관리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든요 하니까. 아, 예. 아, 그래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얼마 내야 된대. 아, 예. 그러면 언제 내실 수 있으세요? 아, 오늘 지금 낼게요. 알려주세요. 얼마 내야 돼요? 잠깐만요. 계산기 좀요. 하면서 계산기 두드리다고. 얼마 내셔야 됩니다. 예. 했어. 다행히 새벽에 그거 안 냈으면 끊겼다. 새벽에 그거 안 냈으면 끊겨서 전기. 그거라도 내니까 안 끊긴 거야. 이 새끼가 낼 거긴 한데 가격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봐준 거 같는데 봐준 거야. 여러분 하나 좋은 거 배워 가세요. 일단은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큰 피해는 예. 아마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어제 전기풍 뭔 전기풍이야? 관리비풍이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 편집자 유튜브 편집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뭐야 편집자. 아 근데 고민이야 편집자를 어떻게 또 구할지. 여러분 그리고 이거 방송국 개편하고 나서부터 아이 게시글을 안 보게 돼. 아씨 짜증나 이게 굉장히 짜증나. 안 보게 돼. 처음에는 다 봤는데 내일만 바로 보이는데 지저분해서 지웠거든요 일단은 대문에서는. 근데 왼쪽에 게시판 딱 따로 누르기가 너무 귀찮아. 완전 불편해. 애들이 진짜 구글을 펴박았는데 아프리카가 이게 완전 꾸져 진짜 쉣이야 쉣. 진짜 별로야. 근데 걔네들은 이거야. 에? 그냥 바뀌어서 적응을 못하는 것뿐이지. 적응되면 좋을 거예요. 적응되면 뭐가 나쁘대? 어? 아 적응되면 당연히 괜찮겠지. 이거는 별로라고. 사진 게시판 게시글 싹다 섞여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래서 이게 뭐야 방송 일정도 잘안 보게 되고 되더라고요. 아 고민이네 이거는 좀. 야 이따구로 하면은 차라리 그냥 나도. 야 그러자 이거 좋다. 방송국을 닫는 거야 여러분들. 가끔 보면 방송은 하는데 방송국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자 방송국 닫아놓고 방송만 하자. 방송국은 일시정지 시켜놔. 그러면 들어가면 일시정지가 돼요. 뭐 휴먼 상태임이라면 안 떠. 그래서 방송만 하는 거야. 완전 개쩐다 여러분들 우리. 아따가 씨. 공지는요? 그니까 이게 챙겨본 사람이 늘어나겠지. 지금 방종까지 지켜보겠지. 방종 때 내가 내일은 몇 시에 킬것 같습니다. 딱 이거 듣고 이제 나가는 거야. 이거 안 들으면 몇 시에 키는지 몰라. 완전 좋은데 이거? 소통이 아예 안 돼. 일방적인 소통밖에 안 되겠다. 아니 제가 이런 생각 해봤었어요 옛날에. 당연히 안할 거고 그렇게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차라리 그냥 싹다 닫아버리고. 너무 너무 쓰레기. 아니면 진짜 완전 그렇게 하는 거야. 채팅창도 올리고 유튜브 댓글도 싹다 막아. 이거는 이거는 뭐 이거는 뭐 단절 모든 소통을 단절하겠다. 그건 굉장히 별로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CGM하고 BY 새로 노래 냈는데 별 관심이 없지. 아닙니다. 아 잠깐만 다시 내 너무 간지럽다. 아 이게 세균 들어가는 가서 그런 건가? 아 간지러워. 아 너무 간지럽다. 상처에는 여러분들 역시 별풍선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상처가 좀 덧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덧나고 올것 같아요. 별풍도 스티커도 너무나도 겁나네요. 아닙니다.
뭔 시소야 봐봐 여러분들 앞뒤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까기 바쁜 거 저 헐어놓은 새끼들은 일단은 조르지아 커피로 쳐맞아야 돼 진짜 뺨을 쳐맞아야 돼 아니 뭔 시소 이 헐어놓은 새끼 뒤질래? 호루라기 새끼 아 죄송합니다 뒤질려고 아픈 건 아니고 간지러워 아 너무 간지러워 아 네 천양님 쭈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노래 들을만한 게 없나? 트루디 거르고 산체스 거르고 들을 게 없네 육지담 거르고 이그니터 샤샷 예 사스가 이그니터 이그니터 뭘 들어볼까 레버넌스? 잠깐 그렇지 레버넌스 듣자 아 호나우 뭔 소리야 왜 그래 야 근데 내 이그니토가 라이브 객절돌라 깜짝 놀랐어 원래 쩌는 건 알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그니토 씨랑 팔로우 관계거든요 아 나도 모르게 어필해버렸다 저 이그니토 래퍼 이그니토 씨랑 서로 팔로우 관계예요 근데 이번에 그 뭐야 뭐 올라와서 봤는데 와 진짜 쩔더라고 이거 판 보자 이거 나도인데 아니야 너 아니야 나대지마 거짓말하지마 어 라이브 깜짝 놀랐어 라이브가 어우씨 나도 이런데 가고 싶다 제이통이 제이통 옛날에 제이통 찌질뽕이라는 그런 노래를 냈어요. 근데 뮤직비디오가 되게 약한, 야한 거야. 그래서 트위터에.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아씨. 이거 첫행이었구만 하고 저 욕하다가 쌍욕 먹었습니다. 저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고. 그래서 막 했더니. 쌍욕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 또 다리 간지럽네 아씨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아 근데 아씨 야 벌써 8월이 10일이 넘었네요 이게 9월 정도 되면 날씨가 좀 풀리잖아요 선선해지고 제가 작년 9월 달에 어디 갔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긴팔 입고 있었거든요 그때 슬슬 이제 계약 시즌과 또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 예 그런 날이 오죠 이제 아 근데 지금 너무 더워 밖에 살짝 나가면 바로 문 닫아 아까 쓰레기 버리러 나가려다가 너무 더워가 그냥 닫았습니다 누진새 손 본다고 진짜? 아니 여름 다 가는데 누진새를? 안돼 이거는 뭐 해야 돼 누진새 이 짱놈의 새끼들 해야 돼 야 무슨 어플이 있더라 어플 모바일에 내가 사는 곳하고 내가 사는 아파트 평균 그 전기 전력 사용량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평균 이하였어 그러니까 되게 아끼고 살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 평균 이하인 거야 되게 그러니까 아껴 쓰고 있는 거야 별로 안 쓰는 거더라고 다른 애들은 나의 3배 쓰는 거야 제일 최고 전력 나의 3배 쓰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쓰지? 근데 왜 이렇게 이끄지 1인 가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관리비가 씨바 혼자 사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혼자 사는 거랑 4명 사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게 저는 뭐 에어컨 24시간 틉니다 저거 이거 에어컨 365일 24시간은 아니고 사실 24시간까지는 아니고 컴퓨터 앉아있으면 무조건 켜요 365일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에어컨을 뭐 몇 대씩 켜는 건가? 잘 모르겠네 예. 전 에어컨 365일 켜요 24시간은 안 켜고
365일 하루에야 몇 번씩 킵니다. 계속. 그러게 이게 수능식 그런 거에서 그런지 많이는 안 나오는데 그래 관리비 자체가 좀 비싸 여기가. 이 관리비를 여태 낸 것만 하더라도 월세 몇 번 냈다 진짜. 모든 이들을 속여 어떤 기준 없이 급격히 기울어진 길비로 비극적인 운명의 자신을 던지지 허울 좋은 사회적 계약에. 아 예진이님 감사합니다. 앙! 고맙습니다. 이로에 허나 원한다면 언제든 그만 해도 돼. 옳고 그름은 모든 가능성에 대한 물음 권력에 물. 이제 3드라마 그나마 괜찮다고 하던데 전 22도 할 건데요. 무릎 꿇은 혁명가들의 죽음 하늘을 찌르는 검게 물. 컴퓨터 두세 대 쓰면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나 한 대 쓰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전기비는 그 전기세는 근데 많이 나오긴 해. 왜냐면 녹방 컴퓨터도 있고요. 모니터 두 대니까. 또 풀스나 이런 것도 해버리면은 굉장히 많이 나가죠. 또 그뿐만 아니라 전기세는 여러 가지 나가죠. 예. 그래서지. 예. 컨전 그만 써요. 아니 게임 BGM한테 컴을 쓰지 말라는 건 도대체 뭔 소리야? 아니 그림쟁이한테 화가한테 어? 아니 니마 물감 좀 그만 써요 라는 거 뭐가 달라? 어? 아니 어? 가수한테 아 노래 좀 그만 불러요 뭐가 달라? 어? 뭐 계속 하고 있어? 아 근데 짧은 미니 그거 중에 100개? 아이고 화가 누그러지네. 아이고 아 빡대가리 같은 이야기 때문에 화가 났는데 아, 바로 찬물을 끼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지런는 뒤집어쓴. 오늘은 유도 안 해요? 해볼까? 10개 다음에 30개, 30개 다음에 100개였어. 그 다음은 좀 해볼까? 개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설마 어떤 사람이 찬물을 끼워줄까? 아직 정상도 못 올라왔는데 설마 벌써 찬물을 대해? 아이고 허! 짜증나네! 설마 백두산? 아이 죄송합니다. 아 진짜 눈이 안 보인다. 아 사민님 감사합니다. 이 아수르 지혜르님, 똥멍청님, 빵디님, 티오피디님 감사합니다. 어른남이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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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혜가 짜증나네. 아 예진이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이고 쭈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것 뿐이고요. 감사합니다 쭈댐님. 그리고 예진님, 한지영님 뭐 기타 등등 감사합니다. 아니 금메달이라뇨. 이거는 아직 16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직 16강이에요. 뭐 벌써 금메달이야.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 아직 예선전 치르고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좀 한 판 딱 가려고 했었는데 약간 좀 아닙니다. 알았어요. 누진세 계속 그거 물어주지 마. 뒤질라고. 아닙니다. 아 다리 계속 아프다. 주지와의 머덕이 버릇 나빠져요. 나 원래 나빴는데? 내 버릇은 원래 나빴어. 응? 뒤질려고. 야 근데 요즘에 보니까 사람들이 빠른 년생 이런 거 욕하더라. 보니까 나랑은 친구인데 내 아는 오빠랑도 막 친구고 빠른 생 욕하더라고요. 빠른 년생 막 그런 걸로. 근데 나는 공감이 안 되던 게 나는 어릴 때 우리 형도 반말했고 우리 형보다 나이 많은 내가 두 살 연상 세 살까지 내가 네 살까지 반말했어. 그래갖고 나는 위아래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 그 커뮤니티 글 병신아. 아 나 진짜 그 커뮤니티 글 그래 막 어? 한 살 오빠 이런 거에 당연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뭔 기억. 아 개빡쳐 진짜 조르지야 시커피 진짜 부셔버린다. 그리고 흙, 두 길의 갈래로
그러니까 답답해. 아, 나 진짜 이걸 조르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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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빡쳐 진짜. 아, 아, 아 침착해. 아, 아닙니다. 근데 빠른 연생 그게 왜 있는 거야? 나도 좀 어이가 없어. 보니까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빠른 연생 이런 게 있는 거야. 보니까 우리나라만 있대. 이 빠른 연생 도대체 왜 한 거야? 보니까 나랑 같은 93년생인 줄 알았는데 94년생이야. 근데 같은 학년이야. 난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그렇대. 늦게 태어나니. 아니 너무 늦게 태어났다고. 뭐 그런 것 같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94년생 얘가 왜 나랑 동갑이지. 씨. 조그만한 개띠 새끼가 씨. 닭띠한테 감히 씨 뒤질러. 아 아닙니다. 예. 간편하고 강력한 제도의 경고성. 그 참혹한 현실의 모순을 겪었던 그는 바로 그 좁은 빈틈을 겨뤘어. 영원토록 그 생각해보니까 왜 빠른 그런 게 생긴 거지? 그러면 이게 친구 관계가 얽히고 설키잖아. 근데 나는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릴 때부터 또 내가 위아래가 없어갖고 이제 뭐 다 반말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좀. 나란 법전에 쓰인 권리와 다른 냉혹한 무력의 승리 무너뜨린 믿음 앞에 고개 숙인 사람들조차 다 냉정하게 변했으니 더러운 때가 묻은 옷은 어느새 선명히 나타난 붉음. 반말하고 존댓말이 섞여있는 우리나라 문화가 문제인듯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말하고 존댓말은 나는 있어야 존댓말은 좋은거지 그러지 않나요? 혹은 검은색 전 여러분들에게 반말보다 늘 존댓말을 선호했고 여러분들도 존중하면서 존댓말 썼는데 여러분들은 가끔 반말로 저 나대긴 하고 이런 버릇없는 것들 뒤질라고 씨바 새끼들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말 걸 때 존댓말로 말 걸었어요. 빨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막 기억 끄집어내세요. 언제 야 우리 뭐 하지 않았냐? 이러지 않았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도 존댓말로 얘기했잖아요. 허러 새끼들 응? 돼지 거른 새끼들한테 반말만 한 거지. 맞잖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뒤진다. 아닙니다. 예. 맞잖아 여러분들 늘 그렇게 말씀하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린다 말하잖아 여러분들. 이건 존댓말이잖아. 뒤질라고 뒤질래? 어 진짜 뒤진다. 어? 뒤진다. 나 진짜 이거 책 찢어버릴 거야. 작은 시도는 근데 분노를 삼키고 이내 남은 기적은 마저 완성 못한 채 아득히 저은 삶의 원한 뒤로 잠든 철. 존댓말하고 역속잖아. 그럼 괜찮지 뭐. 그리고 흙두길의 가대로부터 부질없는 흉물. 존댓말하고 욕하는 거 뭐 괜찮은데 생각해보니까 존댓말은 뜨거운 물이고 욕은 차가운 물이야. 섞어봐 미지근해지지. 괜찮은데? 그저 십세야. 자 그리고 흙 부질없는 뒤집어쓰 아 혓바닥이 너무 아프다 진짜. 혓바닥 진짜 아 이거 혓바늘 아 잠깐만 아 종아리 개간지럽다. 예. 아 좋다 아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달리다가 크게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내가 그때 교복 바지 입고 있었는데 뭐야 이게 진물이 나는 거야 진물. 그래서 내가 이거 한 시간 동안 차 타고 집에 가는데 그때 딱 겨복에 붙어버린 거야 진물이. 딱지가 살짝 그 까져 있었거든요. 딱지가 아니고 그 거기서 딱 겨우 뜯어냈는데 이게 살갗이 다 붙어있는 거야. 어떻게 다 붙어내고 다 떼내고 겨우 잔이 났어. 근데 또 진물이 나 있는 거야. 나름 걷다가 또 반창고 붙였는데 이게 움직일 때마다 막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떨어지는 순간 바로 교복과 붙어있는 거야. 내가 진짜 여러분 이 무릎의 상처가 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넘게 갔어. 왜냐면 이 붙어갖고 뜯어내면 딱지까지 뜯어져. 그 다시 초기화야. 와 나 진짜 그때 너무 진짜 힘들었어. 다리를 쭉 펴면 이게 딱지 때문에 땡겨갖고 엄청 아프고 걸음도 이상하고 진짜 미쳤었지.
교복 벗고가야 하셨는데 그러고 싶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 근데 그때 쪽팔렸던 게 어떤 여자애가 막 놀리면서 그런 거였는데 따라가다가 넘어진 거였어. 개 쪽팔렸어. 뒤질려고 시작해. 그래서 막 남은 보면 막 놀리더라고. 씨발 한 친한 분씩 뒤질려고 진짜 개빡쳤습니다 여러분들. 개빡쳤어요 진짜. 볼 때마다 맨날 뭐라고 씨발 개 같은 거. 아하 개빡쳤죠. 여자 때렸죠? 아니요 저 그때 완전 쭈구리였어요. 저 학창 시절에 완전 쭈구리였다니까 여러분들. 친구 없고 여자애들이 말 걸면 바로 당황했어. 어? 얘가 왜 나한테 말 걸지 하면서 약간 당황했던 시절이어서 애들이 많이 날 놀렸던 시절이었지. 씨발 새끼다. 그땐 그랬지. 그때 딱 한 명 우리 반에 딱 한 명 고등학교였는데 합반이었어. 합반 여자 남자 합반 우리 반만 깜짝 놀랐어. 일단은 좋았지 속으로는. 와 여자랑 합반인 게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인 거야. 와 설레인다 했었어. 그랬는데 충격이었지 진짜. 남자애들도 문제가 많았고 일단 여자에 대한 그 환상이 있잖아요. 없다갈 수 없는데 일단 깜짝 놀랐어. 화장 냄새랑 담배 냄새랑 섞여갖고 둘 구역질 나고 손에서 담배 냄새 맨날 나고 우리 학교가 좀 쓰레기긴 했어. 똥통이긴 했어. 다 그런 건 아닌데 여자애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 대부분 화장 냄새 반에 들어오면 화장품 냄새랑 담배 냄새랑 섞여 있어. 진짜 약 별로였어. 진짜 완전 갈 때마다 진짜 그래서 다른 반 애들이 우리 반에 안 올라오 했어. 원래 막 와 여자애들이다 하면서 막 궁금한 애들이 막 가끔 왔었는데 냄새 보고 바로 나갔어. 나도 그냥 극혐이긴 했지. 1층 반은 맞았어. 일단 냄새 정말 극혐이었고 일단 거기서 화장 뭐지 여자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지긴 했어. 와 진짜 아니 뭐 수업 시간에 내 계속 처먹는 거야. 계속 코야 처먹고 오디오 처먹으면서 계속. 다행인 게 내 옆에 있는 여자애가 막 진짜 대답 먹을래 하면서 막 다리 막 하나씩 주고 그랬어. 근데 내가 그때 진짜 완전 못 두둑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그때도 할 때였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약간 더 막장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막 말 걸면 먹을래 하면 일부러 나 먹고 싶은데 안 먹는다고 했어. 그 뭐야 옆에가 내 옆에 여자가 있고 먹을래 하고 응 하고 그 받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 뭐야 오징어 다리를 받아서 내 입에 넣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나 그때 좀 그랬어. 그래서 아니 괜찮아 아니 막 했지. 그래서 막 콜라 마실래 하면 정말 뭐 나 콜라 충이어서 지금 콜라 먹고 싶어갖고 근데 아니 안 먹고 어느 날 줬는데 이거 수업 시간이잖아요. 이걸 오징어 다리를 하나 들었어. 근데 이거를 타이밍을 모르겠는 거야. 나 수업 시간에 뭐 먹는 거 처음이었거든요. 이거를 언제 입에 넣어야 되지 하면서 막 근데 이거 뭐야 뭐 엎드리면서 막 넣으라 하다가는 옆에 있는 얘가 줬잖아. 걔가 아 이거 이 새끼 처먹으려고 이런 연기를 하는 이런 게 들킬까봐 나 별의별 게 좀 신경 쓰이긴 했죠. 어떻게 넣지 하면서 막 어떻게 하지 막 하다가 결국엔 넣긴 넣었어.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씹지였어. 넣은 건 문제가 됐는데 과자도 아니고 오징어잖아요. 오징어는 많은 씹음이 필요한 건데 고민이었어요. 입에 넣긴 넣었는데 어떻게 씹지. 그랬었지.